이름은 이해범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나이는 87년생입니다. 영월에 오기 전에는 그 장애인복지관에서 수영 강사 일을 했었었고요. 그리고 19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안타깝게 좀 실직을 하면서, 근데 또 그거에 맞춰서 이제 결혼을 좀 준비 중이었는데, 마침 그 와이프가 좀 민박업을 좀 해보면 어떨까 라고 좀 제안을 해서, 그때부터 이제 좀 땅을 알아보기 좀 시작을 해가지고 가평, 그리고 뭐 양평, 평창, 그리고 뭐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영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조금이라도 인건비라도 빼려고 제가 막내 이제 인부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. 뭐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, 그리고 작가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은 좀 이제 책도 내고 이제 저자로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. 단점은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직장 생활을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루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내일 뭘 하고 내일 모레 뭐 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, 시골일 같은 경우에는 내일 뭘 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은 막상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른 일들이 분명히 뭔가 터지더라고. 그런 부분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눈물이 터진 적도 있었지만은 한치 앞도 모른다는 게 되게 두렵고 아니면 좀 무서운, 그렇게 다가올 때가 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가 일이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동안 제가 제 몸이 항상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, 얼마 전에 이제 제 마을에 좀 내려가다가 총무님을 뵌 적이 있는데, 총무님이 잠깐 와서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총무님이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. 시골 생활 어때? 그래서 아유 재밌습니다 이렇게 의뢰 얘기하다가, 시골 생활은 좀 많은 걸 내려놓는 게 시골 생활이야 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데, 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제가 스트레스를 저도 모르게 되게 많이 받고 있었구나 라는 걸 그때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.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좀 모든 거를 제가 완벽하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조금은 좀 유하게, 조금은 더 여유 있게 좀 하려고 요즘 좀 노력하고 있어요.